품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아기를 이유도 모른 채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들은 오늘 판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희 취재진이 유족 가운데 한 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모두 충격을 받아서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인터뷰는 다른 유족들에게 폐가 될수 있는 만큼 지금 신경만 밝히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. 그 내용을 박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2017년 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잃은 A씨. 미숙아로 태어난 막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데려간 병원이 죽음의 장소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방청석에서 7명 전원 무죄 판결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잊었습니다.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모든 언론이 달려들고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 등 투입되지 않은 국가기관이 없었는데도 아기가 4명이나 숨진 이 상황에서 의료진이 무죄라는 게 소름 끼치도록 무섭다고 호소했습니다. A씨는 큰 처벌을 바란 게 아니라 의료 과실이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집행유예만 나왔어도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거라며 숨진 아기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했습니다. 이 세상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병원에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털어놨습니다. 검찰은 오늘 항소를 결정했지만 유족들은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기 힘들 정도로 당황한 상태라고 A 씨는 전했습니다. SBS 박재현입니다.